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닉네임 히둘망이라는 분을 모시고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결혼 15년 차 주부, 아이 둘 엄마 이경화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책도 제가 이제 또 신간을 추천하셨더라고요. 네, 더 해빙이라는 책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 신간 아직 안 읽은 책이라서 서점에 가서 또 이걸 또 읽고 왔었습니다. 근데 또 선물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말미에 이제 히둘망님께서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책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 인생을 바꾼 이 책, 한번 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어떤 책인가요? 강렬하게 꿈꿔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간절히 끌어당겨도 현실은 그대로였는데요. 네.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도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책 갖고 왔습니다. 유일하게 이책더 해빙을 읽고 나서 가진 것에 집중하니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대체 얼마나 굴러 들어왔을지 궁금한데요? 대체 얼마나 굴러 들어온 건가요? 제가 이 네. 책을 읽고 난건 지난 3월 중순인데요. 네. 여윳돈으로 하던 주식에서 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제가 귀도 얇고 좀 지식도 없어서 그동안 마이너스 60%, 70% 뭐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하루에 많게는 240만 원까지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그제 어제 오늘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200만 원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제한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저 그렇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장이 어렵습니까 지금? 막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걸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진짜. 네. 대체 이 책에는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돈이 굴러 들어왔을까요? 제가 한 일은 이 해빙 책의 가르침에 따라 매 순간, 매 시간 가르침에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해빙을 지으신 이서윤님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누구나 30억에서 70억 원은 벌수 있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마스크 대란 그쵸. 벌어지면서 정부가 일주일에 한 사람에 두 개씩 마스크를 사도록 제안을 해두었는데요. 81년생, 그래서 저는 올해 40인데, 월요일 마스크 살수 있거든요. 근데 그땐 반드시 기필코 어디를 가서든지 마스크 두 개를 꼭 확보를 해옵니다. 제게 주어진 그쵸.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도 노력해보자. 할수 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정보들, 신문, 방송, 뉴스, 여러 앱들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더니 주식 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 이서윤 저자님께서 누구나 30억에서 70억은 벌수 있다. 이제 그 이유가 근데 본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 그 이서윤이라는 분은 대체 어떤 분인가요? 예. 3월 14일이었어요. 네. 조선일보 토요일 기사에 이서윤 작가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이분은 상위 0.01% 부자들이 줄 서서 만나려고 하는 운명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 운에 대해 공부를 하면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운명이 될 거라고 하면서 관련 공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내로라는 도사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과외를 공부하고 과외를 받고 외국에서 가서 점성술까지 배우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소위 스카이 출신의 명문대의 능력자이기도 한데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운 실력을 가지고 자산가들을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뛰어난 공감력, 통찰력 끝에 나온 조언들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퀀덤 점프의 자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운명 컨설턴트 아니. 네, 저도 몰랐는데 네. 벌써 책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오래된 비밀, 운 준비하는 미래 등도 있는데 이 책들도 같이 읽어볼 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 이 해빙이라는 책에 그 돈을 벌수 있다는 그 핵심,
메시지가 대체 무엇인지, 대체 뭔가요, 대체? 그 지혜도 부족하고 마흔이 되도록 읽어놓은 재산이 턱없이 이제 부족한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30억에서 70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얼만큼 채울 수 있는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서윤님도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셨고요. 바로 이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핵심 같습니다. 매사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지레 포기하게 되는데요. 할 수 있다, 된다, 있다. I can do it을 간절히 외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인간 승리를 거둔 금메달리스트들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시크릿 같은 책이라든지 뭐 꿈꾸는 대답방에서 다 이제 뭐 이미지, 신상화 뭐 이런 게 많이 얘기하죠. 정말 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정말 그렇게 돈이 벌 수 있다면은 누구나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서윤님은 행운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순풍에 돛한 듯 빠르게 운항할 수 있는 행운의 기운인데요. 이 운은 한 가지 노력을 하고도 열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비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행운은 슬픈 건 더하기가 아니래요. 네. 곱하기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이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을 100% 활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여기서 주의할 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지향해야 할 자세라고 좀 지적하셨어요. 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만 그쵸. 집중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쵸, 거고 그쵸, 불만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평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면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셨는데요. 그저 해빙 가진 것에 감사,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빙을 진짜 실천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변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일부 그쵸. 확산 막기 위해서 학교 개학이 지금 또 계속 한 달 넘게 연기가 됐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엄마인데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예, 밥순이들 때문에 쉴 틈이 없어서 참 많이 괴로웠는데 그냥 아이가 둘이나 있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컸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놀아주니 고맙네. 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안해지니까요. 집안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공부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지금처럼 놀기만 하면 저처럼 마흔이 되어서도 쪼들리게 생활을 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인데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 인생에서 30억에서 70억 원을 벌 수 그쵸. 있으니까 제가 조바심을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네. 아이들의 몫을 개성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존감을 키워주는 데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특별히 성장님께 특별히 출연하시게 된 뭔가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예,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욕심, 욕망,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바로 서윤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건데요. 네. 저도 상위 꿈꾸는 자본가님처럼 상위 0.01% 자산가처럼 퀀덤 점프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께서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양하시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작년 여름에 몸져 누우신 이후로 살도 10kg 넘게 빠지셨고 풍채가 좋으셨는데 지금 뼈하고 살만 남아있어요. 목이 쉬어서 말씀하시기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 몸이 발발발 떨려서 걷지를 못하시고
스스로 수저도 들지 못하셔서 떠먹여 주시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가 해빙 책을 보고 느끼기에는 네. 아버님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중에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은 안 된다, 못 한다, 네. 할 수 없다. 70대 초반인데 아직 몸져 누우시기에는 좀 젊으신 나이인데요. 사위님을 만나서 할 수 있다. 있다 해빙엠을 믿고 따르시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더 큰 활약을 이뤄내시기를 한번 꿈꿔보고 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님도 살아생전 아버님과 같은 연세이셨을 때 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강단있게 추진하셨는데요. 그 귀한 결심으로 지금의 삼성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서윤 작가님을 만나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 꼭 만나주세요. 네, 저도 열심히 한번 섭외를 해서 만나게 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해빙 사단이라는 걸 모으신다고요? 예, 네, 제가 작지만 해빙 사단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상생입니다. 이게 나무가 불을 만나 재가 되고 그 재가 모여 돌이 되고 돌이 물을 만나고 그 물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는 힘이 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요. 네. 제가 베푼 선행들이 돌아서 다시 제게로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서윤님은 예시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기부를 시작한 이후로 더 큰 재산을 벌 수 있었다라는 예시를 제시하셨는데 인데요. 바로 그 상생을 읽어내기 위해서 저처럼 돈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빙 책을 받았습니다. 예,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빙 1호고요. 네. 자본가님은 5호세요. 우리 모두 자산가가 되어 큰 성공을 이룬다면 서윤님께서 기특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언젠간 저희를 또 만나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해빙 100호를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소연이 예. 한번 오시지 않을까요? 화이팅!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은 분들과 해빙 책을 가지고 나누면서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만끽하고 놀라운 행운을 불러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뭐 부탁하실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예, 제가 사실 유튜버로 활동을 한 지 1년 반이 됐는데요. 하루 10분 교과서 읽기 히들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요. 계약이 연기되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구독 시간도 길어졌고요. 교과서 책을 차분차분 읽어주는 채널이 필요할 때 우리 히들맘 TV도 가끔씩 들러주세요. 네. 채널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버 히들맘님을 모시고 더 해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책을 가지면 누구나 이제 50억에 70억을 벌 수 있다. 뭐 하니까요. 꼭 읽어보시고요. 꼭 이제 우리 이제 그 해빙 100호. 그래서 이제 이서연 작가님과 모시고 한번 팬미팅을 갖는 걸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장읽기 히들만님 모시고 이제 좋은 책을 소개받았는데요. 꿈꾸는 자방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